이곳은 조선 후기 천주교 파케가 있을 때에 동매 공소 신자들과 자은제 공소 신자들이 통발을 하던 장소이고,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다가 선종한 많은 이향 신자들이 묻힌 장소이다. 30여 개의 작은 무덤. 1994년 천방산 작은제 성지. 작은제 성지는 서천 천방산 능선의 고갯마루 위에 있다. 옛 동매 공소와 작은제 공소의 신자들이 통발하던 고갯마루 위에 신앙을 지키며 살던 교우촌 신자들이 죽은 후 줄무덤 형태로 매장되어 있었으나 1994년 숲길을 개발하면서 파헤쳐져 포장되면서 무덤들이 없어졌다. 파묘시 공사 현장에서 숱한 유골과 함께 십자가와 묵주 등 성물들이 출토되었으나 연고가 없어 어딘가에 재매장되었다고 한다. 서천 본당은 동매 공소와 작은제 공소터와 작은제 줄무덤터에 기념비를 세워 천주교 백색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있다. W 주교와 폐롱 신부, 황석두루카 성인이 숨어 지냈던 산막골에서 십리도 채안 되는 곳이다. 두 성지 사이 3.5km 순례길이 있다. 수암리 마을 안의 동매 공소터 앞에는 성모상과 대형 십자고상이 세워져 있고, 이곳에서 고갯마루의 작은제 성지로 오르는 길목에는 십자가의 길 14처가 배치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김종필, 라파엘 작가의 작품이라고 한다. 작은제 성지에 오르면 표지석 위쪽으로 부활한 예수님 상이 세워져 있고, 고개를 넘어가면 옛 작은제 공소 자리에 홀로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2010년 11월 13일 천방산 고갯마루 작은제 성지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작은제 성지 현양 미사를 봉헌하고 축복식도 가졌다. 동매 공소 양지뜸.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판문로 624번 길153 수암리 562-8. 동매는 본래 서천군 두산동면 정수동리에 속하는 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에 속하게 되었다. 동매 교우촌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에 박해를 피해 내려온 서울 경기 내포 지역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어 살던 곳이다. 동매 음지뜸에서 옹기굴과 숯가마를 이용하여 첨례 예제를 지냈고 1899년 11월에는 뮤델 주교의 사목 방문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동매 교우촌은 기해박해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곳은 마을로 내려온 공소로 양지뜸에서 공소가 이루어졌다. 박해 시대 순교자 관련 기록에 동매 교우촌의 시인자로는 3대째 교우인 이암브로시오, 병인 치명사적 22권과 아들을 대신하여 공주로 끌려가 순교한 박 사도요한 회장과 아들인 박운서 바오로는 1868년 5월 순교하였고, 병인 박해자 순교자 증언록 정리번호 31번. 서천 동매에 살다가 비인 한트로 이사한 안드레아와 그 조카인 이 아폴로는 1866년 2월 15일 비인 포교에게 체포되어 비인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배교하고 3월 15일 석방되었다. 병인 치명사적 17권. 작은제 공소 띠암말.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541. 작은제는 조선 후기 박해 시기에 박해를 피해 내려온 내포 지역 서울 경기 지역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어 살던 곳이라. 작은제 순교자로는 김펠릭스 1866년 10월 순교, 임바오로 1866년 9월 순교, 박시몬 1868년 5월 순교이다. 이외에 이 띠암말 교우촌의 신자로는 김칠일로 시로, 임치중요한 등이 나타난다. 충청도 은진 관격에서 대대로 살아온 김칠일로는 숙부와 함께 천주교를 배워 입교하여 1847년 무렵에 비인 띠암말로 이사하여 근 20년 동안
열심히 수계 생활을 하면서 회장의 소임을 수행하였다. 병인 치명사적 6권 및 23권. 비인 띠안말에서 살며 회장으로 활동한 김칠일로가 1866년에 비인 포교에게 체포되어 비인 관아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신앙을 증거했으나 석방되었다. 그가 붙잡힌 달은 기록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신앙을 증거하고도 석방된 점으로 볼 때 2월 이전이라고 생각된다. 병인치명사적 6권. 임치중 요한도 임바오로의 동생인 점으로 보아 띠안말에서 살았다고 생각된다. 포도청 등록 하. 종교 자유화 이후 1884년 이곳 신자들은 남서쪽에 있는 판교면 만덕리의 만덕공소가 설립되어 그곳으로 이주하였다. 산막골 성지에서 작은 제 성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3.5km 도보 순례길이 있으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백제로 경유, 만덕리, 금덕이리 방향은 임도 차단봉이 가동할 수 있으므로 판문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문로에서 수암 1, 2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 마을 끝까지 들어갑니다. 마을 길 끝에서 만나는 동매공소터 표지석. 동매공소터 표지석 맞은편 십자고상과 성모상. 순례 인증은 산막골에서 하는 듯 합니다. 줄무듬터가 있는 고갯마루로 올라갑니다. 도보와 승용차 이동 모두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 산 도로 따라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습니다. 김종필, 라파엘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도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 보이는 산 아래 모습. 천방산이네요. 아, 여기는 천방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천주교 성지 순례길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작은 제 줄무덤 신주교 백색 순교자 금은리, 수암리 이런 곳이고 작은 제 성지에는 줄무덤 표지석, 야외 제대, 대형 십자가와 예수님상, 산부자 순교비가 있는데 이 순교비는 갈매못 성지에서 순교한 성인들의 유해를 안장하였다가 박학되어 순교한 이화만 바오로와 두 아들의 순교비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낸 신앙 선조들의 천상 영복을 기도합니다. 작은 제 성지에서.